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라보고 놀라고 소뚜껑 보고 또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없었어요. 뭐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물어보시길래. 아, 그럼 왜 한 건가요, 이 인트로를? 한번 받아보세요. 놀랍죠? 아, 이 빡치네. 그렇습니다. 늘 예전 인트로 보고 놀란 가슴들이 새롭게 오는 인트로에도 늘 계속 놀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늘 소뚜껑을 주고 계세요.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 뭐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있는 일이죠. 그 뭔가 집에서 이제 벌레를 한번 봤다, 뭐 이런 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면은 이제 조그만 실뭉치 떨어진 것만 봐도 화들짝 화들짝 놀라게 되는 뭐 그런 뭐 일상의 아주 다양한 사소한 일부터 제일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비슷한 기억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 강변북로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스포츠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막 다 왔었어요. 경찰차하고 막 그걸 보면서 이게 운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전화한다고 핸드폰 만지다가 앞에 딱 봤는데 앞에 트럭이 우와! 놀래가지고 멀리 있었는데 괜히 그렇죠. 사고라는 거에 맞아요. 놀랬기 때문에 그런 건 근데 사고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게 좋지 않나. 네, 맞아요. 맞습니다. 무뎌지는 거보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번 엮어보시죠. 해보시죠. 그걸 왜 나한테 던져. 이제 진짜 던졌잖아. 인트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구나. 야, 뭐 여지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네, 그래요. 그래서 자라서 제가 엮어볼까요? 엮어보세요. 이 브랜드 이름이 뭐죠? 어드미라. 예, 뜻이 뭐죠? 어드미라가 영어의 어드마이어와 비슷한 느낌 같아요. 감탄하게 하다, 감탄하게 뭐, 탐복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은 사실 어드미라에는 없는 것 같고 어드마이어는 원래 있는데 어드마이어에 있는 뜻이랑 비슷한 걸 보자면 탄복하게 하다, 감탄하다 뭐 약간 이런 뜻. 이제 엮어보세요. 이제 엮어보라고요? 네. 빡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드미라는 사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후아니타. 후아니타는 여자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드미라의 후아니타. 그래서 못 엮어요. 포기. 네. 고! 오늘은 포기. 자, 오늘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인트로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가 팔로마. 팔로마. 네, 팔로마가 7.5. 사운드가 좀 가벼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약간 무게가 올라가서 조금 더 사운드가 묵직해지지 않았을까 피지컬상 기대가 됩니다. 가격 50만원에 20% 할인 적용돼서 40만원으로 할인가 내려가 있고요. 요거 메이드 인 스페인 똑같습니다. 전장 99.5cm, 무게가 1.7kg로 약 200g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운드에 조금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께는 98mm, 그리고 7프레 뒤뚤레는 85에서 86인데 요거 약간 뭐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실측 수치는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판에 역시나 오레곤 파인, 오레곤 소나무가 올라가 있습니다. 축구판에는 샤펠레,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피니쉬,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의 니켈 헤드머신, 지판의 로즈우드 스케일 650mm, 브릿지 650mm. 근데 요거 다 사실은 솔리드가 아니고 합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요렇게까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알이 더 있죠? 네, 알이 조금 더 차 있죠. 난다니까요. 5만 원, 네, 5만 원 차이 난다. 5만 원에 딱 그 뭔가 200g만큼의 무게감이 진짜 싸. 맞아요, 맞아요. 네. 딱 고기 1인분. 그러니까 네. 200g이잖아. 200g 그렇죠. 이거 뭐 삼겹살 1인분 요새 거의 150이잖아요.
200이면은 돼지갈비. 돼지갈비 1인분. 뼈 포함. 그만큼 뼈 포함. 그만큼 이게 굉장히 코어가 생겼다. 저번 시간보다 훨씬 덜 날려요. 네, 맞아요. 이게 되게 플랫한 느낌. 지난 시간은 좀 훨씬 날아가는 느낌이었고, 여기 좀 플랫하네요. 네, 이것도 깔끔합니다. 이게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가벼운 느낌. 이게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발포주가 아니고 이제 메가의 퍼센티지는 맞췄으나 맛이 라이트한 라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네. 미들이 좀 있죠. 그래도 가벼워요. 네, 그래도 계량형의 느낌이 납니다. 꽈니다. 빰빠라밤. 명호 씨 용과 안 되신다고요? 아라라 이거. 됩니다. 오 되네요. 네 돼요. 네 어드 미라.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무게감이 좀 더 생기니까 인트로를 그렇게 던졌대. 어떻게든 한번 까보려고 지금 사람이 말이야. 네 맞아요. 아, 어, 다음 시간에도 저기 대기하고 계세요. 계속 갈 거니까. 후만 있다. 오늘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네 이것도 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다른 무제.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박. 사박 무제. 네. 지난 3무제, 4무제. 그렇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뭔가 삼무제, 사무제 하니까 약간 황제 그 이름 같기도 하고요. 광무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자, 이번 시간에 사방 문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그냥 아직은. 네. 꽤 많이 혼났나 보네요, 민경이한테. 아직은.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 밴드의 민경 씨가 흠영이 여기서 이제 뭐 나오기도 전에 막 다 까발리고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관계로 네, 좀 갈굼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제가 반주를 친다고 해서 노래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럼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 하지만 자꾸 뭐라 해서 그 절반 절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되게 아이 저거 막 저 막 딴 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맞아.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뭐 툭 치기만 해도 깜짝 놀라는 거지 지금 민경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소뚜껑 같은 사람. 네, 민경 씨 하여튼 이번에는 크게 정보가 누설된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젠간 정원 밴드곡으로 나오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후아니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주시는데 지난 시간과 약간 좀 비교하는 느낌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를 딱 만나보니까 5만원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 좀 라이트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식의 코어를 갖고 있는 기타구나 라는 이제 조금씩 알게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는 오래 봐야 알 수 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친구는 오래 봐야 알 수 있다. 아, 저는 이게 무게가 늘어난 게 확실히 여기에 뭐 사실 다른 스펙이 바뀐 게 없잖아요. 여기에 되게 진짜 피지컬적으로 되게 직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맞아요. 이건 정말 200g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돼지갈비 1인분의 기적 뼈 포함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가 생겼어요. 사운드 확실히 뼈 소리죠. 뼈 네, 소리. 그렇습니다. 네. 뼈 소리가 확 들어갔어요. 네, 점수 몇 대면 7.5, 8.0. 네, 저는 여기서 조금 올렸습니다. 뼈 포함했네요. 네, 살짝 뼈 포함한 점수로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40만원의 후아니타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45만원, 요거 이제 건속가 562,500원, 하니까 45만원 말라가. 이건 이제 엔트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엔트리 아니죠. 45만원부터는 네. 엔트리 아니고 중저가 형태로 봐야 되겠죠. 엔트리고 다음급 역시나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오레곤 파인에서 스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솔리드 시더타 이제 탑솔로 가게 돼요. 그래서 탑솔의 사운드가 확실히 좀 더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45만원짜리를 메인으로 밀기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분명히 있긴 있죠. 이렇게 그 뭔가 시안 제출을 할 때 어느 한 군데에다가 힘을 빡 실기 위해서 나머지 시안들을 일부러 조금 떨구는 퀄리티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차 살 때 깡통 차 안 사잖아요. 아, 그렇죠. 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과연 말라가를 위한 빌드업이었는지 봐야 알죠. 네, 그냥 뭐 적당히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말라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